자, 이번 사탄은 잘 들어보셔야 되고 아주 깊숙이는 저희가 공개를 못하고 있다는 걸 조금 아쉽게 생각하고요. 자, 일단은 회장님이 알려드릴 수 있는 만큼은 다 알려주실 거예요. 자,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장님, 네. 우리 백옥생이 이제 많은 분들이 정체성을 알았어요. 네, 그럼요. 화장품 회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조폐공사도 갖고 있고 또 네. 은행도 하나 갖고 있다는 거를 이제는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통합 마이닝 센터가 우리 백옥생 아산 본사에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원탑 이제 데이터 센터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어떤 누가 또 어떤 해외에서 실사가 오더라도 시설 면이나 규모로 보더라도 저희들만큼 잘 돼 있는 곳은 없다. 이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이야기고 특히 이 시설 부분과 공간이 얼마만큼 소중하다는 것을 이제 많은 분들이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IPFS의 ID 센터가 아산에 제가 결정하고 지금까지 해오면서 이제는 많은 분들이 이제는 아 역시 백옥생에서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최고다라는 것을 이제 그분들도 이제 인정을 하는 그런 시기가 되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에 관련된 부분에 많은 프로젝트가 또 백옥생으로 오고 있고 어제도 사실 또 플랫폼의 비즈니스가 저희들한테 프로젝트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7월 이후로부터는 대한민국에서도 국내에서 그냥 무분별하게 만들어져 있는 김치코인이라는 그런 코인들은 다 정리를 합니다. 또 정리를 하고 또 내년도부터는 그 코인으로 인한 수익에 대해서는 이제 세금이 부과되는 그런 시기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뭐 2년 뒤에 뭐 이렇게 했지만 벌써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그것은 분명히 제재 조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아산에 IPFS의 데이터 센터, 즉 스토리지를 통해 가지고 보상을 받는 모든 시설이 잘 되어 있다 보니 이번에 여러분들 또 아시다시피 2주 전에 저희들 멤버십에서 파일코인 X, 즉 또 다른 파일코인의 엔진, 즉 데이터가 이제는 저장되고 이제 앞으로 이제 검색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모든 장비를 제가 계약을 했고 또 그와 더불어서 7월 달부터는 이제 갭까지도 저희들이 파일코인 갭을 받게 되면 지금 현재 수량보다 저희들이 이제 본사 차원에서는 더 많은 수량을 보상을 받고 또 중국에서도 이제는 파일코인 X와 이 IPFS의 백옥생 데이터 센터에 약 1억 달러, 즉 우리나라 하나로 따지면 1,400억 정도의 규모의 계약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7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먼저 데이터 파일렉서에 관련된 부분을 테스트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되지 않겠나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보면은 이런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은 전국의 데이터 센터를 돌아보고 협업할 수 있는데 네. 조인할 수 있는 회사를 찾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근데 아무리 말로 능수능란하게 잘하고 그냥 페이크로 이렇게 해서 해도 마음이 진실인 거는 말은 안 통해도 진실은 통한다는 그게 저는 이번에 또 느꼈어요. 네네. 아산에 그때 저기 신소의 네네네. 그 대표님께서 오셨잖아요. 네네네. 신소그룹. 예. 신소그룹에서 오셨잖아요. 네네. 그런데 우리 가족들의 그 분위기를 그냥 말하지 통하지를 않아도 감동을 받는 거를 느꼈어요, 제가. 안 그래도 우리 이제 파일코인 그 아시아 담당 이제 팀장이죠. 그러면서 이제 신소그룹의 이제 이사로 계시는 분이지만 이번에 이제 그때 오셨을 때도 제가 이제 저희들 화장품과 또 베타비앙코 세제 4종을 또 선물도 하고 또 뒤에 제품을 사용해보고 너무 좋다 이렇게 너무 감동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우리 가족의 분위기가 그분들한테는 새로운 감동이 되지 않겠나 싶고 그분도 역시 너무 이런 그 분위기를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근데 회장님, 네. 저는 놀라는 게 저는 지금 이제 제가 유튜브를 촬영을 하면서 백옥 가족이 되고 싶다 그러면 일단 상담을 저한테 오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상담을 전화로도 하고 일단 맞습니다. 전화로 만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뭐 20번을 통화를 하도 안 되고 그런 분도 계시지만 일단 저는 되고 나면 네. 저한테 포인트가 엄청 쌓여 있잖아요. 네. 저는 어제도 몇 백만 원어치 지금 주문해서 지금 갔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포인트로 다 제가 네. 배지부터 배지부터 또 명 저 홍상 그라비올라부터 또 사장님 책부터 네. 비아타 비앙코부터 해갖고 다 지금 잔뜩 지금 주문해서 지금 네. 배달이 오늘 왔다 그러는데요. 네. 그런 분에게 다 선물할 수 있어서 네. 제가 제 돈으로 비싼 걸 사서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긴 힘든데 회사에서 내가 투자함으로써 그냥 포인트를 주니까 그 포인트로다가 머리도 깎고 머리도 염색하고 다 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저는 제 가족을 만들었을 때 네. 감사한 표시로다가 화장품도 드릴 때 있고 그거에 따라서 네. 얼마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책도 드리고 배지도 드리고 다 드리거든요. 네네네. 예.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요. 너무 잘 좋다 그래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제 통합 그 원탑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 이번에 새롭게 지금 이제 그 대한민국에서 핫한 또 코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롬이라고 어떻게 보면 이제 디핑 코인 디핑 코 계열의 어떻게 보면 이제 통신 쪽에 최고의 대장주가 네, 그쵸. 이제 바로 이제 롬인데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이제 백옥생이 대한민국 전체에다가 장비 부분을 모든 것을 공급해서 그분들한테 이제 판매를 할 수 있는 모든 이제 부분을 계약을 했는데 앞으로 이제 장비가 들어오면 또 우리 백옥생을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기회를 가지지 않겠나 싶고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1차적으로 들어오면 아산에다가 이제 테스트를 하고 또 이 롬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의 장소를 저희들이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제 아산에는 데이터 센터로서 파일코인과 파일코인 X가 워낙 많은 데이터가 저장이 되고 또 공간을 넓혀야 되기 때문에 롬은 별도의 공간에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혜택을 드릴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깜짝 놀랐어요. 네. 우리는 롬을 잘 모르잖아요. 네네네. 롬을 모르는데 네. 벌써 우리 젊은이들은요 네. 롬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럼요. 백옥생의 엄마가 투자하는 거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엄마.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제발 남는 돈으로만 하세요 라고 했는데 네. 롬이 백옥생에서 우리가 총 뭐죠? 독점이라고 그런 거예요. 네, 독점 계약을 했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그럼요. 왜 장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 저희들 백옥생에서 모든 장비를 공급을 하기 때문에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네. 자기가 지금 네. 그거를 깔았대요. 랩을 네. 깔았는데 백옥생을 지켜본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고 나서 지금 다른 거는 벌써 투자를 했는데 네. 이것도 관심을 갖고 백옥생에 자기도 지금 그 장비를 사서 거기서 채굴을 지금 맡길까 지금 보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가정에서 우리가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게 이제 포인트를 받는 거예요. 포인트를 받아가지고 그 포인트를 이제 코인으로 이제 교환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가정에서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전문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고 또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 내가 원했던 그 본인이 바랬던 부분이 방향에 있어가지고 틀어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전문가들은 효율성을 많이 따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적인 렉장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그 공간을 통해서 우리 백옥가족은 함께 그것을 나누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집에서 하는 거하고는 효율성이 너무 차이 많이 난다고 보시면 되죠. 우리 마케팅팀들은 네. 몇십 년씩 전문가예요. 네. 그리고 몇 년 동안 이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이 좋으면 집에다가 장비를 사겠죠. 네. 근데 이분들이 오늘 이 3층에서 발전회에서 네. 그러는 거예요. 네. 바보가 아닌 이상 집에서 안 하고 기계를 내 기계를 네. 거기다가 맡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백옥생에서 맞습니다. 네, 채굴해 달라고 맡긴다는 거예요. 네, 위탁을 하죠. 위탁을 한다는 거예요. 위탁 네네. 경영을 하면 거기서 나오는 거는 또
결론적으로 스테이킹 하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요. 맞습니다. 그런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그 개인이 아무리 집에서 하는 것은 처음에는 젊은 친구들은 가능해도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그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현재 우리 배구 가족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의 많은 이제는 많은 분들이 고령화 쪽으로 많이 가고 그분들의 재테크라든지 그분들이 과연 어떤 부분에 투자를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안전성을 따진다 그러면 실체가 있고 또 마찬가지 이제는 우리가 경험이 있고 또 마찬가지로 설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이제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디핀 계열의 모든 동신이든 또 마찬가지로 스토리지든 모든 것은 배곡생을 통해서만 압도적이죠. 가능하다. 압도적. 예, 원탑 이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자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잠깐 헷갈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네. 어떠냐면 네. 우리가 지금 그 투자 조합이 있잖아요. 투자 조합이 있으니까 이 네. 투자 조합하고 배곡생하고 이게 롬에다가 지금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롬의 이 투자와 네. 지금 이거 우리 장비하는 거와 이거를 구별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 그러시구나. 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건 뭐고 이건 뭐예요? 그렇더라고요. 투자 조합에 우리가 롬 투자 조합에 투자하신 분은 이제 전체적인 우리 장비가 들어오면 거기에서 그거에 대한 투자죠. 예, 거기에 대한 투자고 그걸 우리가 판매도 할 수 있지만 그걸 통해 가지고 그분들한테는 지속적으로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뭐다 그것을 마이닝을 하겠죠.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위탁 경영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회사하고 이제 5대5로 이제 나눠져 있는데 지금 현재 롬으로서 온라인 쪽에서 하려고 하는 분은 장비를 사서 이제 처음에 이제 투자 조합에 들어오지 못한 분은 이제 마케팅 쪽에서 내가 한 대를 구입을 해서 우리한테 또 맡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투자 조합의 기회를 가지지 못한 분은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조건 없이 마케팅으로서 내가 진입하신 분은 그 장비를 배곡생에서 이제 위탁 경영을 해주면 그 수량을 우리는 주겠다라는 것이고 투자 조합은 전체 총량의 그렇죠, 전체. 50대 50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혀 다른 부분이고 성격도 전혀 다르고 또 어차피 지금 현재 투자 조합에 있는 분은 평생 같이 그렇죠. 혜택을 보는 거고 이분들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이분들은 3년, 4년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다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발전위원회에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요. 정상희 대표님한테 질문을 했더니 네. 그분이 대답을 하시기를 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투자 조합에 해서 장비에만 투자하고 우리는 그냥 뭐 총판이나 대리점이나 개인이나 판매만 하면 해도 되지만 이 마이닝이 이게 채굴이 되면 이 기계에서 얼마나 많이 나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도 마이닝 센터를 우리가 해서 네. 우리도 기계에다가 투자를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여기서도 수입이 나와야 되니까 아 그럼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많이 나오는 걸 알면서 우리가 왜 장비만 팔아요 우리도 이거 해야지 아 그럼요 그러니까 네. 장비도 판매를 할 수 있지만 네. 이 자체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뭐다 우리가 보상 마이닝을 통해서 보상을 받아서 평생 가는 그런 부분이 투자 조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지금 현재 롬으로서 온라인 쪽에서 마케팅을 하시는 분은 구입을 해서 네. 우리한테 위탁을 해주면 네. 그 기간이 있습니다. 3년, 4년 그쵸. 기간 속에서 보상을 해주는 거고 이 차이가 굉장히 큰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조합원인 분은 이 조합에만 그냥 한 구자 1,000만 원, 두 구자 2,000만 원 이걸로만 투자하면은 판매되는 거에 저기 5대5로 회사와 나눠 가지는 것이고요. 네. 여러분. 그리고 내가 요것도 했는데 나는 내 장비를 사갖고 내 장비를 사가지고 나는 배곡생의 마이닝 센터에다가 데이터 센터에다 거기다 맡겨서 내 기계에서 나오는 걸 내가 맡겠다 네. 이거잖아요. 네네네. 그죠? 거기서 이제 운영비만 빼고 네. 그죠? 몇대몇으로 회사 먹겠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이렇게 조합을 하신 분들은 몇 분에 불과하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분들은 전부 다 이 기계에다 투자할 수밖에 네네.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계를 사서 우리한테 맡기는 거와 우리 전체적인 볼륨을 기계를 우리가
기계 장비에 투자하신 분은 조합이고 그거를 구입하시는 분은 마케팅 쪽에 오시는 분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원이 마케팅도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두 가지 다 해도 됩니다. 그죠. 요것만 해도 되고 요것만 해도 되고 두 가지 같이 할 수 있다. 네네. 근데 조합원은 조건이 있기 때문에 못한 분들이 거의 다 믿냐. 다니까 여러분 이 조합에 또 돈을 더 지금 한 구자 하신 분들은 59자까지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네네. 더 투자하셔도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그 대신 지금 현재는 조합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이제는 끝났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그냥 롬에 그냥 구매를 해서 지금 그쵸. 현재 하는 거고 투자 조합은 그냥 이미 했던 분들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새로운 분들이 투자 조합에 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그리고 네. 이제 앞으로 이제 부회장님께서 이제 투자 조합을 확장한다 그러면 조건이 다릅니다. 그쵸. 지금 현재 부분에 있는 분들은 발기로 인해서 함께했기 때문에 5대 5지만 제가 전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2차에는 6대 4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쵸. 저희들이 계속 많은 혜택을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쵸. 회사도 이제는 네. 경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5대 5의 어떤 분배에 대한 투자 조합은 아무나 올 수도 끝이 났습니다. 오는 게 아니고 끝이 났는 겁니다 지금. 네. 아 그리고 참 한 가지 더 알려드릴 네네. 게 있어요. 네네. 제가 오늘까지 원래가 그 비앙코 코인 네네네. BOS 플랫폼인가요? 네네. 거기에다가 1,428만 원 진입하는 게 네. 원래 오늘 내일까지 끝이잖아요. 네네, 원래. 맞습니다. 근데 기계가 7월 며칠까지? 10일, 예. 7월 10일까지 기계가 다시 그 뭐지 웹인가? 네네네. 그게 다시 픽싱이 되고 전산. 전산이 예. 어떻게 된다는 거죠? 새롭게 이제 출시가 되죠. 네, 새롭게 출시될 때 7월 10일 날? 네, 맞습니다. 네, 출시될 때 그때까지는 더 연장을 해주시겠다는 거죠? 네, 지금 현재 안 그래도 와. 7월 10일 날이 이제 모든 전산이 롬이든 지금 이제 플랫폼이든 이제 완전히 개발돼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선을 보이는데요. 그때까지 그래도 한 열흘 정도 더 기회가 주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여러분 오늘까지 내일까지 막 많이 막 서두르신 분들 있잖아요. 네. 10일까지 왜냐면 10일 넘어서는 조건이 확 바뀌어요, 여러분. 예, 예. 그러니까 네. 전혀 다르게. 네네네. 네, 네. 네. 그래서 혜택이 가장 큰 혜택을 그래서 저한테 아우 조금 더 주지 막 이러신 분들이 계셨었거든요. 아, 전산 개발 네. 때문에 이제 10일이라는 시간이 또 주어졌고 또 전산 부분은 테스트를 또 거쳐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되면 이제 세부적인 거는 다 개발되는데 테스트 부분 때문에 이제 열흘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또 시간을 벌었어요. 네. 열흘 그때까지는 또 열심히 또 이 플랫폼은 정말 없는 거예요. 네. 어떤 분이 제가 이제 마감을 한다고 그랬더니 막 아쉬워하면서 네네. 그렇지 계속 회사에서 주지는 않지 그렇죠.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해는 하시더라고요. 네, 다들 맞습니다. 예, 그렇게 가면 될 것 같죠?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 한번 최선을 다해봐요.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